저는 오늘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는 트럼프가 당선될 것 같다고 느낍니다만은 이 얘기입니다. 트럼프발 충격파 경제위기가 온다. 트럼프는 지금 일국주의, 아메리카,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있습니다만은 다른 나라를 희생해서 미국의 부를 키우겠다 하는 기본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미국은 그건 미국 경제에 대한 경제 구조에 대한 몰이해라고 하는 그 무식한 몰이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만 어떻든 그이 트럼프가 그 몰이해를 고쳐서 이해의 수준에 도달하기까지에는 꽤 걸릴 것 같고, 대통령을 지금 4년을 하고도 그런 몰이해에 갇혀 있다면 트럼프는 구제불능입니다. 트럼프의 여러 가지 경제정책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게 됩니다. 1. 반도체 보조금은 줄수 없다. 이런 거거든요. 지금 반도체 보조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만, 인텔이 1000억 달러의 반도체 투자하면 미 정부가 85억 달러의 보조금을 준다, 이런 거. 85억 달러 같으면 얼마입니까? 10조죠. 10조 원의 보조금을 준다. 인텔이 1000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는 중이죠. 시작이 됐죠. TSMC도 650억 달러 중에서 상당액이 지금 들어가서 투자 중이고, TSMC가 들어오면 66억 달러를 주겠다. 삼성이 협상을 잘했습니다. 440억 달러를 투자하면 64억 달러를 보조금을 주겠다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 주겠다는 게 지금 트럼프 생각입니다. 그런 거 없다. 그 이런 거죠. 그 트럼프의 주장은 간단합니다. 반도체 보조금을 준다고? 바이든 너 마음씨 좋구나. 보조금을 줄지 말고 미국의 반도체 팔아먹는 자들에게 벌금을 때리면 미국으로 들어올 거 아니냐, 공장 가지고. 지발로 지가 원해서 들어올 텐데, 왜 돈을 주면서 유치를 하냐? 벌금을 때리라, 이런 겁니다. 그 벌금의 이름은 관세입니다. 관세를 내기 싫어서라도 지발로 걸어 들어올 텐데, 왜 보조금을 주느냐, 이런. 왜 65억 달러, 46억 달러, 44억 달러의 보조금을 주느냐? 50조 원이 넘는 보조금이 삼성에 대해서. TSMC는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 지금 이 트럼프는 TSMC를 꼭 집어가지고, 야, 사실 TSMC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TSMC가 삼성은 망하고 TSMC가 다 가져간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만은 TSMC 이거는 뭐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주 낮은 수준의 회사거든요. 무슨 설계 능력이 있어서 자기가 AI 칩을 만들어 가지고 납품하고 이게 아닙니다. 만들어 달라는 대로 설계도 받아가지고 그대로 만들어주는 단순 조립회사죠. 단순 말하자면 가공하는 회사입니다. TSMC는 반도체 만드는 수준이 굉장히 낮습니다. 삼성이 AI 칩, 뭐 엔비디아 납품하는 이 AI 칩, HBM 이런 게 늦었던 것도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죠. 근데 어떻든 지금 바이든의 생각은 반도체 보조금 안 준다. 그 대신에 반도체에다가 세금을 때리면 수입 반도체 세금을 때리면 지발로 걸어 들어올 거다. 안 준다는 겁니다.
그게 1번입니다. 반도체 보조금 안 주겠다. 그러면 안 주는 만 주겠다고 해가지고 지금 온뭐 인텔은 천억 뭐 투자 계획을 대놓고 지금 TSMC는 공장을 짓고 있고 그런데 그 미국이 사기를 치는 것이 되죠. 그 지금 안 주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안 주겠다고.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사실. 반도체 보조금 안 준다 했으니까 얼마를 안 주냐? 이 금액을 안 준다는 거. 인텔에 85억, TSMC에 66억, 삼성에 64억, 하이닛에 4.5억 달러. 근데 문제는 이 트럼프가 될것 같다는 거거든요. 대통령이 된다, 이 사람이. 그리고 한미 FTA를 안 한다. 지금 한미 FTA를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만은 한국에 대해서도 10% 일괄 관세를 매기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 지금 미국이 대선 중이고 선거전 중이기 때문에 막상 대통령이 되면 좀 바뀌지 않겠나? 근데 바뀔까요? 바뀔까요? 근데 어떻든 현재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간다는 것은 명확하죠. 그러니까 10% 일괄 관세 매기면 한미 FTA는 사실상 폐기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한미 FTA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 자체를 직접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멕시코하고 캐나다 쪽에 나프타를 바로잡겠다, 수정하겠다는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한미 FTA 자체를 지금 공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한국은 부자 나라다, 부자 나라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직접 얘기하는 것은 이제 주둔군 협정을 새로 하겠다, 10배를 물리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10% 일괄 관세 매기면은 아마 어떤 충격이 오나요? 이런 충격이 오죠. 하나씩 뭐 보겠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60% 관세 매기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에 대해서 10% 관세 매기고 중국이 60% 관세 매기면 중국이 미국 수출이 사실상 중단되는 그 물건들이 온 세계로 쏟아져 나오죠. 그럼 이제 한국도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쏟아져 나오는 엄청난 이제 물량들의 공세가 쓰나미처럼 밀어닥치게 됩니다. 우리나라 수출 경제가 정말 질식하지 않겠는가? 세계적인 인플레 파도가 아주 겹겹이 밀려올 거다. 이런 공포감을 저는 약간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언론들이 워낙 이 보도를 잘안 하니까, 선거 중이다. 뭐, 설마 이렇게 해야 되겠나? 이렇게 얘기합니다마는, 중국이 60%의 관세를 매긴다. 자동차에는 100%를 매긴다. 그렇게 되면 아마도 전 세계 미국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중국 물건들이 전 세계 다른 국가를 때리게 될 겁니다. 거기에다가 또 미국이 10% 일괄 보편 관세를 한국에도 매긴다. 한미 FTA의 어떤 그런 프리미엄은 없다. 이제 이런 경제가 내년도에 트럼프가 당선되면 당장 내년에 있을 일들입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올해 중에 바로 적극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이 미국의 칩스법이라는 게 국채 사기극이 되죠. 다돈 준다고 들어가겠다고 했는데 보조금 안 준다고 하게 되면 뭐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국제적인 사기극이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실 지금은 지금 반도체는 세율이 얼마냐? 제로입니다. 예, 그게 이제 ITA.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라는 것 때문에 반도체는 제로입니다. 트럼프의 바보 같은 짓을 막으려고 그러면 미국의 물가가 크게 올라야 됩니다. 또 미국 IT 기업들의 가격이 올라야 되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수출되는 반도체 이런 게 이제 보조금까지 붙어가지고 아주 관세까지 붙어가지고 비싸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미국 소비자들이 다 부담한다는 걸 트럼프가 깨달아야 되죠. 미국 금융이 또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어떻든 인플레는 상당히 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인플레에 대해서는 제가 이 월스트리트저널에 지금 이 월스트리트저널이거든요. 선거 후에 이 말은 트럼프가 된다고 보고, 인플레가 경제에 닥칠 거다. 해리스가 되더라도 인플레가 상당히 온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인플레가 어떻게 오느냐. 수입품에 대해 전면 관세를 부과하고, 라틴 노동자들을 추방하며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경제에 오르겠죠. 라틴 노동자를 추방하고,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내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인플레 상승 요인입니다. 대개 지금 이제 이렇게 미국에도 지금 이 월지 기사가 지금 톱 기사입니다. 네. 이톱 기사로 어제부터 이 기사가 떠 있는데요. 결정적인 순간에 미국 경제 데이터가 엉망이 될 거다. 이 말하자면 노동자들이 불법 체류 노동자들하고 쫓겨나고 나면은 상당히 금리가 올라가. 지금 미국 흑인들도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나오는 이유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라틴 계통의 노동자들 쫓아내고 나면 우리 임금이 올라갈 거다 이런 겁니다. 그 이제 그게 인플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그 제가 누누이 지금 설명드리는 아마 트럼프 인플레 여러 가지 경로가 라틴 노동자 추방 이렇게 시작이 되겠죠. 노동시장 경직. 네. 라틴 노동자 추방. 그 다음에 세금을 올리는 거, 관세 올리는 거, 금리나 요세 개는 월지가 방금 여러분이 보셨듯이 지적하고 있는 건데, 또 하나가 이제 연방 적자를 약 10년간 7.4조 달러, 7조 4천억 달러,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추가로 적자만큼을 돈을 밀어낼 거다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트럼프 시대에 이네 가지 경로를 통해서 엄청난 인플레가 닥칠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사실 저는 이 해리스 같은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그 민주당의 PC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질겁을 합니다만은 트럼프에 대해서도 아주 질겁을 합니다. 아마 미국 국민들도 이 윤석열도 찍을 수 없고 이재명도 찍을 수 없다고 고민했던 저하고 똑같은 아마 입장일 텐데요. 참 해리스를 찍을 수도 없고 트럼프를 찍을 수도 없는 아마 그런 입장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민주주의가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차선의 선택이다 하고 흔쾌하게 찍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트럼프가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국내 보수도 지금 신났거든요. 특히나 기독교 신자들은 지금 뭐 굉장히 신났습니다. 그래서 어제 지난 주말에 그 차별금지법 시위도 뭐 많이 왔죠. 많이 참여해서 차별금지법을 하면서 차별금지라는 이름 하에 또이 어제 그제 그 기독교인들은 혐오 발언을 도무 말도 못하게 쏟아냈어요. 그 혐오 발언 이 말은 사실은 그렇게 썩 좋은 말은 아닙니다만은 차별금지법 반대 논변이 꼭 혐오가 있으라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또막 혐오 아니면 안 되는 언어들을 마구 쏟아내면서 우리들을 괴롭혔어요. 근데 미국이 지금 딱 그런 입장이. 그러니까 미국은 종교국가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독교 내셔널리스트, 크리스찬 내셔널리즘이라고 부르는 그 기독교 그 내셔널리즘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은 지금이 미국이 네 번째, 다섯 번째인가요? 대정신의 부흥, 우리 영혼의 부흥기라고 생각하면서 종교적 열정을 가지고 지금 트럼프를 밀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PC와 싸우는 일종의 그 크루세이드, 십자군과 같은 느낌을 가지면서 이 PC충들을 일종의 그 유대인처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소위 일루미나티들을 점령하고 정복하고 그들을 축출하고 그들을 불태워야 되고 그들을 이 지구상에서 쓸어내야 된다는 어떤 종류의 사명감을 가지는데, 놀랍게도 우리 대한민국의 이 보수 기독교단도 그런데 굉장히 그럴까요? 동정 공감한다고 할까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선거 부정론까지도 동정 공감이 되고.